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전 전략기획 부총장 김범준입니다. 오늘 개혁신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헌신하는 사람 허은하를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개혁신당 전략기획 부총장직을 사퇴한 김범준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 계시지만 제가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혁신당의 미래를 준비할 최적의 후보가 우리 허은하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혁신당의 인재영입 1호로 입당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 경남 거제에 출마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자천다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직접 출마하지 않고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주요 당직자로서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면서 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1996년 정치판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30여 년을 국회와 정당, 행정부, 대학에서 자유와 정의, 상식과 공정 등 보수주의의 가치를 신념처럼 믿는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제 믿음과 상관없이 윤석열 가짜 보수 정권은 내로남불의 공정과 그들만의 상식을 보수인 것처럼 주장하며 지난 2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암울합니다. 저 또한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다. 그런 이유로 길 잃은 정치, 방향을 잃은 보수를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참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은 마음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지역구 출마도 결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와 불이익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미래의 대통령을 만들 당대표, 숙권정당의 틀을 완성할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개혁신당을 상징할 당대표는 당에 대한 헌신과 희생, 불의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함과 용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경륜과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이 어렵고 힘들 때 헌신적으로 희생의 자세로서 검증된 인물이 현식이 당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과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이 지속 가능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옆에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일정조차 예약하지 못해 형편이 옹색할 때 허은하 의원은 내가 바로 이준석 계열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에서 더구나 집권 여당의 현역 의원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보수 정당에 오래 몸담아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게다가 허은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와 신당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자신의 지분을 당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편한 길을 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끝이 빤히 보이는 고난의 길에 자청해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보여준 허은하 후보야말로 현시점 개혁신당의 차기 당대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동안 헌신했으니 보상해주자라는 뜻으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은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모든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개혁신당을 이끌 지도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차원에서 허은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은하 후보야말로 최적의 후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급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경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어깨를 겨눌 수 있는 후보는 허은하 후보뿐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 허은하 후보가 내건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는 신생 정당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검증의 덕목이고,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에는 우리 개혁신당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숙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당이 살고, 정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허은하 후보야말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후보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당내에 많은 분들이 허은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흐름과 분위기는 이미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허은하 후보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당을 키워서 당을 일으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개혁신당의 제1차 전당대회,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허은하입니다. 감사합니다.